She was young. 그녀는 젊었다. With a fair, calm face. 아름답고, 그러니까 맑고 고요한 얼굴입니다. Whose lines? 이 얼굴의 선인데, 얼굴의 선은 bespoke. Bespoke는 bespeak의 과거인데, 보여준다, 시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보여줍니다. Repression. 억압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은 even, 심지어 a certain strength, 어떤 힘도 보여줍니다. 얼굴의 선이. 요거는 뭔가 이제 반대되는 이미지 같은 걸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Repression을 보여주 얼굴 선이 Repression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뭔가 억압되어 온 듯한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가 어떤 내재적인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무슨 뭐 상황 때문에 억압이 된 점도 있겠지만 어떤 내재적인 힘도 또 지니고 있어요. A certain strength. 그걸 얼굴 선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But now there was a dull stare in her eyes.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에는 dull, stare. Stare는 응시, 시선이란 말이죠. dull 하면은 생기 없는, 멍한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묘사를 보면 굉장히 차분한 상태. 얼굴이 뭔가 억압되어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힘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시선을 보면은 뭔가 멍한 상태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 whose gaze? gaze도 응시라는 뜻이죠. was fixed. 고정이 돼 있어요. 멀리, 저 멀리. 욘더는 저쪽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저 멀리로 away of yonder, fixed 고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on one of those patches of blue sky. 네, 조금 전에 블루 스카이 조각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파란 하늘 조각들 중에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 먼 시선인 거죠. It was not a glance of reflection. 그것은 이런 시선이 아니었다. Reflection은 심사숙고라는 말이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시선은 아니었다. 지금 뭐 멍한 시선이라고 했으니까요. But rather, 오히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다. Indicated. 이 주어는 it입니다. 그 시선은 무엇인가를 곰삭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런 걸 보여주는 시선이었다. 뭘 보여주냐면 a suspension of intelligent thought. 어떤 지적인 생각이 정지에 있는 suspension 하면은 정지 유예란 말이죠. 뭔가 지금 생각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시선이. There was something coming to her. 무언가가 그녀에게 오고 있었다. And she was waiting for it.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Fearfully. 두려움에 차서. What was it? 그게 뭘까? She did not know. 그녀는 몰랐다. It was too subtle and elusive to name.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elusive,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to name, 이름 지을 수가 없었다. 뭐라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she felt it.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creeping out of the sky. 저 하늘로부터 천천히 다가왔다. creep 하면은 살금살금 움직이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reaching, 와, 뭐 저만 하늘에서 조금 조금씩 와서는 reaching toward her, 그녀를 향해서 도달하였다. Through the sounds, the scents, the color they filled the air. 네, 이 대기를 가득 채우는 소리와 향기와 색깔들을 통해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Now her bosom rose and fell tumultuously. 이제 그녀의 가슴은 tumultuously, 격정스럽게 폭풍같이 오르락내리락하였다. She was beginning to recognize this thing. 그녀는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That was approaching to possess her.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다가와서 그녀를 사로잡는 이렇게 하는 게뭐더 자연스럽겠죠? 예, 다가와 그녀를 사로잡는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And she was striving to beat it back with her will.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beat back, 격퇴하다, 물리치다입니다. 처음엔 저항합니다. 그녀의 의지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를 썼다. 근데 힘이 없어요. As powerless as her, two white slender hands would have been. 그녀의 두 하얀 가녀린 손이 그러한 것처럼 힘이 없는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녀의 의지가 격렬하게 작동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나대는 그런 기운들이 고요하게 정지해 있고 외부의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반응적인 어떤 호응하려고 하는 어떤 면이 지금 굉장히 극대화 있는 상태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월리스는 뭔가 힘이 매가리가 쭉 빠져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수용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When she abandoned herself, abandon oneself은 자포자기 하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나온 표현이고요. 그녀가 자포자기 했을 때, 조금 전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가 막 다가오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물리치려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제 놔버린 거죠. 그러자, a little whispered words, 어떤 작게 속삭이는 말이 escaped her slightly parted lips. 그녀의 약간 벌어진 입에서 escaped 나왔다. She said it over and over under her breath. 낮은 숨결로 그것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였다. Free, free, free. 자유로운, 자유로운, 자유로운. 지금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유롭다는 말을 내뱉은 거죠. 지금 속삭이듯이. The vacant stare. 그텅 빈. Vacant는 멍한, 비어있는 이런 말이죠. 텅빈 어떤 시선입니다. 그리고 and the look of terror.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와 반응을 좀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말을 여기 또쓴 거죠. 두려움, 무서움, 그런 시선입니다. 시선. That had followed it. 그것을 뒤이은 멍한 시선이 있다가는 바로 또 뭔가 두려운 표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went from her eyes. 그녀의 눈에서 가버렸다. 그러고는 이제 그 눈은 데이는 눈이겠죠. 눈은 stayed keen and bright. Stay 뭐 하면은 계속 뭐뭐인 채로 있다는 거죠. Keen 하면은 예민한, 민감한이란 뜻이고요. Bright는 밝다는 말이죠. 멍한 시선, 그리고 뒤이어서 뭔가 두려운 시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눈이. 그리고 또 밝게 빛납니다. Her pulses beat fast. 그녀의 맥박은 빠르게 뜁니다. And the coursing blood. Course는 동사로 쓰면은 액체 같은 게 빠르게 흐르다는 말이죠. 빠르게 흐르는 피. 피가 빠르게 돌면서 warmed. 따뜻하게 해주고 릴렉스. 긴장을 풀어줍니다. Every inch of her body. 예, 그녀 몸의 구석구석을. Every inch면은 뭐 모든 인치들이니까요. 온몸을이란 말이 되겠죠. 온몸을 데워주고 긴장을 풀어주었다. She did not stop to ask if it were or were not a monstrous joy that held her. 그것이 네, 지금 스스로 일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게 혹시 monstrous joy 아닐까? 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monstrous 괴물 같은 기쁨인지 아닌지 묻기 위하여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제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쭉
어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감흥하면서 지금 쭉 나아가고 있는 거죠. A clear and exalted perception. 어떤 분명하고도 exalted, 고양된, 너무나 기쁜 인식이 그녀로 하여금 enabled her, 그녀가 뭐 하도록 하다는 말이죠. 그녀로 하여금 to dismiss the suggestion, 그런 암시. 그런 암시라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느끼는 게 뭔가 너무 괴물 같은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암시 같은 것은 as trivial, 사소한 것으로 물리쳐버리도록 하였다. 지금 이제 뭔가 분명한 인식, 그리고 고양된 인식, 막 기쁜, 너무나 기쁜 인식, 그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걱정이나 우리 지금 막다 사라지고 져버리는 거죠. She knew, 그녀는 알았다. That she would weep again, 그녀가 다시 울 거라는 걸. When she saw, 그녀가 볼때 보면 The kind, tender hands folded in death, 죽어서 접혀 있는, 포개져 있는 그 다정하고도 다감한, 친절하고도 다감한 손, 이 남편 있네, 이제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상상하는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이렇게 안치가 되면은 손을 잘 포개 놓겠죠. 그 손은 너무 또 다정하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합니다. 다감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은 눈물이 또 왈칵 나겠죠. 근데 그럴 거라는 거를 또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더 페이스, 그 얼굴을 또 보면 눈물이 또 왈칵 날 거라는 게 남편의 얼굴이겠죠. That had never looked, look, 여기는 어판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를 본 일이 없어요. Save with love. 사랑을 담고가 아니면, save는 여기서는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녀를 본 일이 없는 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여자를 부인을 학대하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런 맥락을 보면 또 앞에 손 묘사도 보면 그냥 괜히 kind하고 tender하게 한게 아니라 만약에 남편이 폭력적으로 뭐 주먹으로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러면 이런 묘사를 쓰지는 않았겠죠. 손도 뭐 이게 브루탈한 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묘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카인드하고 텐더한 손이에요. 그리고 또이 얼굴도 막 인상을 막 부라리고 막이막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랑으로가 아니면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면 늘 사랑을 담아서 본그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fixed, 죽어 있으니까 뭐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납빛이겠죠. 그리고 죽은 그런 거겠죠. 그걸 보면 또 왈칵 눈물이 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she saw beyond that bitter moment, 그런 쓰라린 순간, 그 남편의 죽음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너머에는 뭐가 있다는 걸또 보냐면 a long procession of years to come, 다가올 해들입니다. 긴 procession이면은 행렬이죠. 네, 긴 행렬, 다가올 해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네, 이게 지금 남편 없는 시간들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죠. That would belong to her, absolutely. 완전히 그녀에게 속할 그런 다가올 시간들의 긴 행렬들을 또 그녀는 보았다. 그 쓰라린 순간 넘어. And she opened and spread her arms out to them in welcome.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팔을 열어서 펼쳤다. 그것들을 향해서 in welcome, 환영하면서. 요 댐은 그 앞에 있는 그런 다가올 시간들이겠죠? Years to come입니다. 자기에게만 속할 그런 겁니다. 지금, 네, 슬픔은 슬픔대로 슬퍼요. 그리고 울음도 울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 남편이 뭔가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가 없는 시간, 오로지 자기에게만 속할 그 시간,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스스로 지금 기대하면서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굉장히 여실하게 지금 잘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re would be no one to live for her during those coming years. 그런 다가오는 시간들 동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To live for her. 그녀를 위해 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는 지금 live for her의 허가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들 중에는 요 허가 생략된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허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지금 투부 정사가 그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live for가 앞에 있는 no one을 꾸며주는 거죠. for 다음에 허가 없으면 의미상의 이 투부정사하고 그 앞에 있는 명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살아요? no one이 이제 그 사는 게 아니라 for 이 허가 없으면은 그 for의 목적어로 지금 no one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녀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를테면 뭔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 허가 없다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일 허가 없으면 섬기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러면 그동안 이 여성이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고, 남편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었었다. 그런 의미가 될 테고요. 그런 남편이 사라져버린 거죠. 허가 만약에 여기처럼 있게 될 경우에는 축자적으로 보면 그녀를 위해서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녀 본인을 위해 주는 이가 없는 외톨이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될것 같은데, 근데 이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 위에서라는 뜻이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는 말인즉슨 좋은 것 같은데 타인에 대한 간섭과 개입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신해서 대리로 또더 나아가면은 그녀 본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남편의 의지대로 이런 맥락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이게 far-fetched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준다고 할 때에 그게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는커녕 도리어 너무 지긋지긋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난좀 그냥 내버려 두고 제발 너나 잘 사세요. 이런 심정 같은 거. 예,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대비되는 것은 she would live for herself. 어쨌건 간에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그게 이 여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좋게 느껴지는 거죠. There would be no powerful will bending hers. 어떤 강력한 의지는 없을 것이다. 뭐 하는 의지? Bending hers. 그녀의 의지를 bend. 구부리는. 이거는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거죠. 네, 그녀의 의지를 구부리는, 꺾는 어떤 강력한 의지는 없을 것이다. In that blind persistence, 그런 맹목적인 고집으로, 어떤 고집이냐면, with which men and women, 남자고 여자고 간에 believe, 믿어요. They have a right, 그들이 권리가 있다고, to impose a private will. 개인적인 의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Upon a fellow creature, 동료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런 이 권리가 있다고 믿는데 이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게 발휘가 될 때는 못 견디겠죠. 네. 이런 것이 마치 남을 위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지를 개입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마땅히 그럴 만하다고, 또 친한 관계나 어떤 일정한 관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고집하고, 이런 거를 지금 이 여성은 너무 크게 느끼고 살아왔던 거죠. 아마도 이 여자의 이 부인의 심장병이랄까? 그게 뭔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걸 겁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데도 뭔가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누적되어서 지내오고 그것이 병으로 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A kind intention or a cruel intention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intention이면 이제 의도인데 친절한 의도건 아니면 잔인한 의도건 간에 이 의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남한테 강요하고 남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그런 의도인 겁니다. 이것은 make the act seem no less a crime. 그 행위, 그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impose a private will 하는 upon a fellow creature 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 행위가 보이도록 만든다. 적잖이 마찬가지로 범죄인 것처럼 뭐할 때, as she looked upon it, 그것을 바라볼 때, 뭔가 이거나 저거나, 그게 친절하건 간에, 아니면 잔인하건 간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였다. 마찬가지로, kind한 것이든, cruel한 것이든 간에, crime으로 보였다는 거죠. In that brief moment of illumination. 지금 이 여자가 어떤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illumination이면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 짧은 이해, 깨달음의 순간에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 그런 행위가 범죄처럼 보이도록 하였다.